윤석열 정권은 참 나쁜 정권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 같습니다. 자신과 불과 몇 달 전에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려는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. 원래 대장동 몸통 운운하며 특혜 운운하더니 그리고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하더니 몸통의 꼬리도 잡지 못했고 그리고 그 수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좀 야비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. 원래 선거법은요, 돈은 묻고 입은 푼다. 이게 정신입니다. 그런데 이재명의 입을 구속하겠다. 이런 것 같습니다.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입니다. 세상에 주의 주장과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처음 봅니다.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이고 또 진보 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동단결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. 5.18 정신의 촉발이 무엇입니까?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?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.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.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. 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.